음식을 바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입에다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걔네들이랑 좀막 키스를 한다든지, 거의 뽀뽀도 아니고 이제 키스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손이랑 키스를 한다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와, 소희사 선생님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저번에 아마 예고를 드렸을 건데 바로 서울대입니다. 오늘 바로 파충류 살모넬라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서울대 박사 과정 진행 중이신 정원준 수의사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정원준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하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파충류가 좋아가지고 수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제 수의사를 2020년에 따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지금 진행 중인 양서파충류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또 따로 하고 있으신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 양서파충류협회에서 자문수의사로 임명되어가지고요. 네,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배워볼게 네네. 살모넬라균이잖아요. 그렇죠. 살모넬라균이 뭐 파충류에만 많다. 인터넷 뉴스 보면 뭐 알고 보면 병균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자극적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일단 그걸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하나부터 알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살모넬라균 도대체 어떤 거예요? 살모넬라균은 사실 이제 뭐 파충류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 고양이, 말, 닭고기. 닭고기에도 네, 있어요? 닭고기에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닭고기 그리고 계란. 계란에도요? 네, 계란 껍데기에 이제 살모넬라균이 꽤 많이 묻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뭐 파충류 양서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뭐 쥐나 그냥 설치류들의 뭐 털에도 묻어 있고, 근데 이제 흔한 세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하나 준비해 오셨던데 아, 예. 이게 혹시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살모넬라균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와, 살모넬라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제 살모넬라균만 특히 보여주는 그런 배지예요. 배지가 뭐죠? 이제 배지는 이제 세균들이 살수 있는 어떤 영양분, 그런 걸 젤리같이 만들어서. 밥 같은 거네. 그렇죠. 세균 세균들의. 밥, 세균 밥이죠. 야, 신기하다. 이게 살모넬라균인 건가요? 네, 이게 지금 검정색 부분 보이시죠? 화면 예. 조금만. 좀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검정색으로 자라있는 부분이 살모넬라균이에요. 아, 이게 살모넬라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먹어도, 근데 사실 콕 찍어서 먹으면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살모넬라가 위험할 정도로 먹으려면요, 여기 있는 거 배지에 있는 거싹 쓸어다가 뭐 입에다 넣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어디 서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살모넬라균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주로 이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식중독이고요. 식중독. 식중독이죠. 네. 식중독균이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닭고기 요리하다가 제대로 손안 씻거나 조리기구 같은 거 제대로 안 씻고 그걸 가지고 조리를 해도 식중독 예,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 증상은 장티푸스. 장티푸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살모넬라가 일으키는 어떤 좀 전신성 질환인데, 그게 아마도 가장 살모넬라가 일으키는 것 중에 위험한 병일 거예요. 근데 장티푸스 자체도 그거 걸린다고 요즘에는 뭐 위험한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수액 맞으면서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요. 네. 일상생활에 많이 노출되어 있네요, 그건 생각보다. 그렇죠. 흔히 있는 균들이고, 근데 장티푸스 어렸을 때 들어보신 거 빼고는 최근에 장티푸스 걸린 분들 많이 못 보잖아요. 그왜 그렇죠?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현대 사회 오면서 뭐손잘 씻고 개인 위생이 올라가면서 장티푸스 예방법은 손잘 씻는 거거든요. 아니, 제 어렸을 때는 막 불량식품 사 먹고 그막 우리 메뚜기도 사 먹고 막아 저촌 멈추시나가지고. 아니, 뭐 저도 뭐 놀이터 가가지고 막 파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맞아요.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아프고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는 뭐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분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손도 집 가면은 잘 씻으니까 이제 장티푸스는 거의 보기 힘든 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필 파충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 제가 좀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드릴게요. 내가 들어보고 헛소리 같으면 편집 맡겨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파충류 양서류는 대중에게 좀 희귀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그런 동물이라서 얘네들이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모르고 막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병이요, 병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바이러스를 뭐 코로나처럼 코로나 뭐 박쥐나 이런 데서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숙주라고 막 네,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중간 숙주, 초보 숙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충류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거는 살모넬라 이외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살모넬라만 딱 잡아서 이야기한 그렇기 거구나. 때문에 살모넬라가 집중이 된 것이지, 얘가 뭐 특별히 살모넬라 뭐 덩어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모든 파충류에 살모넬라균이 다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거는 또 아닌가요, 그러면?
100%는 아니고요. 아, 100% 다 있는 것도 아니네. 100%는 또 아닙니다. 뭐 많이 잡아봤자 한 70%에서 80%까지는 갈 수 있지만. 아, 장내 서식하는 애들이 또. 장내 서식균들이, 네. 오. 종류도 다 다르고. 아까 말한 장티푸스균은, 네, 살모넬라가 되게 다양한 살모넬라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거고요. 아, 아, 살모넬라균도 여러 가지구나. 네,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얘는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네네, 그런 크레스티드 게코에서 나온, 분변에서 나온 살모넬라인데요. 아, 잠깐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키우던 크레 장내에서 뽑아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장티푸스를, 네, 일으키는 건 또 아닌 거죠. 아, 그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면 또 아닌 거네요. 그건 또 특별한 그 살모넬라의 뭐 엔테리카의 타이피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애가 일으키는 거지, 모든 살모넬라가 다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요약하자면 살모넬라균이라고 전부 다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파충류가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파충류만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서울대 안에까지 와서 이런 공간에서 촬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아, 명쾌하게 대답을 드리니까 속이나 시원하네요. 아. 자, 그럼 일단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됐고. 네네.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살모넬라 균이 좋은 균은 아니잖아. 살모넬라는, 아, 이제 좋지 않은 균임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파충류 좋다 해도 팩트는 찍고 갑시다. 네네. 70~80%의 파충류가 살모넬라 균을 들고 있는데 그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 말을 하는 것도 뇌피셜로,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여기, 네, 보이시는 그 CDC 보이시죠? 아, 너무 감사하게. 네네. 지금 뭐 영어로 된 자료를 막 많이 뽑아오셨어요. 영상 찍는다고. 일단 한번, 예, 설명하고. 아, 네. 이 CDC가 무슨 뜻이죠? 그럼? 아, 이제 CDC는 이제, 네, 미국의 질병관리청이. 네. 네, 여기서 발표한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살모넬라, 아,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논문이랑, 네네네,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의, 아, 그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저 신뢰가 간다고 치고. 그러면 감염 경로. 감염 경로 여기, 네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차피 못 알아볼 거예요. 영어로 돼 있고 또 작게 보여서. 네네. 이제 뭐 파충류나 그 외 가축들의 분변을 만지고, 아, 혹은 뭐 털, 네네네, 아니면은 뭐 몸 이런 걸 만지고 나서 음식을 바로 먹는다든지, 아, 아니면 그걸 입에다 갖다 댄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걔네들이랑 좀 막 키스를 한다든지, 거의 뽀뽀도 아니고 이제 키스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파충류랑 키스를 한다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와, 소희사 선생님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도망을 그냥 키스하는 생각을. 아, 저는 안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분 계실까봐. 아니, 도대체 파충류 키우는 사람 뭘로 생각하나? 입에다 넣지만 않으면은, 네네네, 뽀뽀도 사실 좀 위험하지만, 네네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아. 그러니까 똥에서 입으로. 아,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똥칠을 냈어요. 네네. 청소를 해주고 씻고 손을 안 씻고 그 입으로 들어가면 감염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개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분변에 있는 그 세균 중에서 비율이란 게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파충류에서 살모넬라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건데, 네네네, 개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살모넬라가 많은 애면은, 아, 똑같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살모넬라균이 많으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파충류를 핸들링을 하고 나면 무조건 손을 씻어주는 게 좋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예방법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요. 네네네. 한 가지는 손을 잘 씻으라고 여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영어는 보지 마시고. 네, 손 잘 씻어라. 네, 손 잘 씻어라. 네, 손을, 네, 비누로 잘 씻으세요. 그냥 만지고, 아, 나서 잘 씻고. 네. 오. 두 번째는 이제 케이지 청소를, 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독이 될 만한 그런 걸로. 네, 이제 뭐 70% 알코올로, 네, 소독을 하고 이제 다 잘 알코올 날려서, 네네네, 다시 넣어준다든지. 확실히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70%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군요. 아, 네, 그럼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네, 한 60~70%의 알코올이 소독력이 가장 높고요. 100% 알코올, 이런 공업용 알코올은, 네, 소독력이 좀 낮아가지고요. 아, 오히려 낮다고? 네, 100%면은 오히려 세균이,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바이오 필름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와. 70%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어. 네. 아니, 나는 무조건 알코올 농도는 높고. 야, 높으면 좋은. 네. 우리가 장난으로 다치면, 야, 소주 한잔 마시면 소독 된다 이러면서 막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소주 20%잖아요 해봤자. 그죠. 소독 전혀 안 됩니다. 조정하네요. 헛짓거리했었네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럼 감염 경로는 분변에서 입으로. 그걸,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제일 많은 게 손이니까. 그렇죠. 손을 많이 씻어라. 손을 잘 씻고, 네네, 뭐 그냥 얘네들이 입맞춤을 하든지 이러지만 않으면은. 아, 뽀뽀하지 마라. 뽀뽀하지, 네, 마세요. 바충이 뽀뽀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모넬라균 감염 경로 때문에 파충류 사육 중에, 아, 이런 사육 방법은 안 좋다. 예를 들어 사육
그 공간이랑 저희 네. 생활 공간이랑 네. 분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는 곳이랑 분리를 해라. 근데 사육장 안에 키우는 건 어때요, 그러면? 사육장에서 키우시는 거면요. 네. 충분히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근데 얘를 가지고 네. 이제 집안에 온 곳에 막 풀어놓고 키우신다든지. 아, 다 풀어놓고. 예, 막 아. 모니터라든지, 뭐 태구 이런 애들이 이제 말 잘 듣고 네네네. 귀여우니까 막 같이 안고 자고. 아니, 뭐 뱀도 풀어놓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뱀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 있다고요? 네, 제 친구도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같이 자더라고요. 와, 그분 완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풀어놓고 키우는 대용종들. 예.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고 사육하는 건 사실 권장 사항이 아니고요. 케이지 네. 내에서 사육하시고 어. 핸들링을 하시더라도 네네. 핸들링 이후에 케이지 다시 넣은 다음에 손 씻으시면은 네네. 이제 위험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 살모넬라가 위험한 군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모넬라에 특히 취약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귀에 취약하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신생아나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아. 그 외 분들은 이렇게 뭐 엄청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비교적으로 이제 공간을 사육 공간 나누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아이가 있거나 아까 말한 그 위험한 네네. 그런 위험 고위험군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공간과 생활 공간 나누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꼭 1대1 강의 받는 기분이라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주기적으로 다음 주제를 또 하나 정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영광이죠. 아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오늘도 밤샘 연구를 또 하신다고 여기가 연구실이거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우리 수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만 그냥 편하게 뭐. 아, 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충류 특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 주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또 김건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